오린이들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 것을 숙려 시책의 하나로 여기고 있으며 오린이 건강, 영양, 생활 보상을 위한 정연한 국가적 체계가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린이 건강보호 체계는 오린이 보육 체계와 오린이 의료봉사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신경절 구역인 직장 전벽을 그대로 놔두고 후벽만 절제하고 정상 장관을 끌어다가 분합하는 방법입니다. To child health and newborn health in this country in different ways and from different angles. 어린이 심장 기형 환자들에 대한 수술을 100% 보장하고 완치시켜서 내고 있습니다.